안녕하세요.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김연경, 이고은, 김소연입니다. 우선 이런 뜻깊은 상 주신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. 저희 논문은 현재 미중 무역 분쟁,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의 무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주목하였고,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에 상업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침해와 한국의 총액 및 부가가치 무역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것을 통해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. 네, 저희가 논문을 작성하면서 전 세계 지식재산 현황과 한국 무역의 이슈를 파악하면서 세계 경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. 저희가 직접 도출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고, 제시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지식재산과 한국 무역 간 관계에 대해 깊게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논문을 처음 작성하고 공모전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저희의 이제 6개월간의 노력이 이렇게 뜻깊게 마무리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. 6개월 동안 두 동생들 이끌고 끝까지 와준 팀장 소연 언니와 묵묵하게 두 언니들과 함께 해준 현경이 모두 고생했다는 말 전하고 싶고, 네,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애정어린 조언 아끼지 않아주신 유준만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